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9.19 군사 합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안보 문제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 전략실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1일이었죠.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선언했죠. 북한을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9.19 합의에 대해 전면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남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예,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입니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북이 접경 지역에서 이 무장을 가속화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먼저 현재 남북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이 9.19 합의 전체를 이제 원천 파괴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긴장 자체는 조금 고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애초에 9.19 군사 합의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은 뭐 9.19 군사 합의를 할 때부터 문제가 네. 많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 그다음에 해상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 지상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불리했던 부분이 바로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 부분이거든요. 네. 예. 북한은 이제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허접한 무인기 말고는 없잖아요.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정찰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북한으로 봐서는 이 정찰 자산들을 묶는 게 강자 묶고 두고 한국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로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췄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이게 정찰 자산들이 전부 다 이제 통제되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전선 지역 이북 지역에서 사실상 포획 문제라든지 방사포획 문제라든지 병력 이동 문제라든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9.19 군사 합의가 파기가 된 게 우리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사실상 이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네. 9.19 군사 합의를 지켜오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냥 뭐 포구 이렇게 개방한 것까지 이제 말을 한다면 한 3,400여에 북한이 이제 이걸 위반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위반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작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북한은 해상 지역에서 해상 완충 구역이죠. 거기에 네. 포 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포를 쏘았는데 그 포를 이제 총 몇 발 쏘았는지 제가 일일이 한번 세어봤어요. 예. 세어보니까 1,300발을 쏘았더라고요. 아, 이미 뭐 9.19 합의가 무색하다고. 사실 우리가 깼어도 무방할 판이었네요. 네. 그렇죠. 방사포도 이제 10발 쏘고 그중에서도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그 해상 완충구에 15발을 쏘았고 그중에 한 발이 울릉도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울릉도에서 경보 예, 예. 내리고 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는 이제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북한이 5대의 무인기를 대한민국 영공으로 침투시켰고 그렇죠. 그중에 일부가 서울 지역까지 와서 촬영을 예. 하고 돌아갔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북한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이제 계속 지켜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찰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가 결국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획득을 해서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 그걸 때리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금과 옥조처럼 우리만 이거 9.19 군사 합의를 지키고 공중에서 이것도 지켜나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근본적으로 그렇죠. 생긴 합의라는 거죠. 합의라는 게 서로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우리는 파괴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시 중지시킬 것이냐 네. 일시 중지시키되 어느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일시 중지시킬 것이냐 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무시할 거냐 이것 네. 가지고 상당히 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온 게 그냥 일부 그렇죠. 효력 정지. 그랬을 때의 제일 최선의 방법은 그래도 일시
정지를 하긴 하는데 공중에서의 이 분야에 대해서만 일시 정지를 하자. 네. 굉장히 고민한 끝에 이런 네.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는데 북한은 아예 그냥 여기에다가 전면 파기를 선언한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정찰 위성이 사실 어느 정도 북한이 쏘아올린 게 어느 정도 성능인지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가 오늘 이 얘기가 전해졌는데 그 정찰 위성을 미국에서 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북한은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일단은 발사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아갔고 이제 지구하고 북한의 간제수하고도 송수신이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찰 위성 발사 자체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네. 그 성능이잖아요. 네. 그 성능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그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네.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도 12월 18일 날 북한은 이 정찰용 위성 시험용이죠. 시험용 그걸 쐈을 때 그때 이제 인천 지역하고 우리 한강이 나오는 지역하고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흑백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때 해상도는 20m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올해 들어가지고 5월 31일 날 1차 시험 발사에서 실패했고 예. 그리고 8월 24일 날 2차 발사에서 실패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해군이 이제 그걸 건져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2단 추진체도 건져 올리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탑재체도 건져 올렸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 열어가지고 해체를 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그 과학자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아, 왜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은 이런 정도의 부품과 이런 정도의 케이블과 이런 정도의 장비 가지고 이게 올라간다고 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아, 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뛰어나서가 아니고. 아.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탑재체잖아요. 탑재체에 네.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고급 카메라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때 결론을 내렸는데 네. 해상도가 3m짜리예요. 3m면은 어떻게 되나요? 가로 세로가 3m 네, 정도의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점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3배 정도 되니까 300m거든요. 길이가. 아, 예. 그러니까 그게 3m라고 하더라도 점으로 나타나면 100개 정도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항공모함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아, 네. 그것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서브미터급 적어도 네. 1m 이하가 돼야 이것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 한국이 반덴버그 저기 우주군 미국의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펠콘 9에 실려 가지고 정찰 위성 1호 발사했잖아요. 네. 그게 해상도가 30cm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죠. 한 10배 정도 그렇죠. 이제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을 지난번 것을 그대로 쏴서 올렸다라고 하면 3m의 해상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30cm니까 10배의 해상도고 그 정도가 돼야 이것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이걸 공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항공모함 정도는 워낙 점으로 나타나서 100개의 점이니까 이게 항공모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예. 이게 한 30cm 정도가 돼서 그 10배의 해상도를 가진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표적을 가지고 거기에 공격을 할 수 있거나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공개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개하는 순간 북한의 정찰 위성이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졌는지를 금방 알게 되거든요. 예, 예, 예. 조작은 안 되나요? 혹시? 아, 지금 이제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거 예. 예를 들면 이제 노포,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 기지예요. 네. 워싱턴에서 한 300km 이제 밑에 떨어져 있는 그 노포이나 워싱턴이나 그다음에 하와이 있는 공군 기지나 그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봤다. 네. 뭐 이거 내 김정은한테 보고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칼빈 선호까지 찍었다고 그렇죠. 주장은 같은... 하고 있는데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사진을. 그런데 네. 그 정도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그냥 공개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 이미 위치가 다 어디 네. 있는지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 위치는 하고. 그대로 있는 거지가 예. 위치를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표적이거든요. 네. 아. 움직이는 표적을 가지고 때려야 되는 거지 아. 고정된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네. 게다가 이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굳이 자기네들이 이제 촬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특히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 그게 지금 한 번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네. 아마 이거를 해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오히려 북한의 이 정찰 위성의 능력 정도를
알고 깔보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 자신이 있으면 할 거예요. 네. 수준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그렇죠. 공개를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달 30일에 북한에서는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았는데요. 이날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딸 김주혜를 대동해서 시찰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남다른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하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네, 북한에서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주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버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가죽 재킷 입고 선글라스 끼고 보란듯이 이렇게 나섰는데 뭐 최근에 있었던 나온 사진이니까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후계자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김주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언제부터 알려졌지?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텐데 혹시 네. 기억나세요? 김주혜가 언제부터 이게 텔레비에 등장을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작년 11월 18일 화성 제17형을 북한에서 발사를 할 때 예. 그때 김정은이가 하얀 패딩을 입은 자기 딸 김주혜를 손에 쥐고 거기에 그 화성 17형 발사하는 장소를 오고 가고 하는 그 장면을 아마 보셨을 그랬네요. 겁니다. 그게 불과 한 1년 정확하죠. 정도밖에 안 됐네요. 지금은 이제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1년 네. 이제 조금 더 지난 거죠. 예. 그 사이에 이런 공식 행사에 거의 뭐 열 몇 번 정도 네. 이 공식 행사에 나타났는데 공식 행사에 나타날 때마다 지금 김주혜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고 네. 김주혜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서 그냥 네. 아예 아버지가 그냥 딸 데리고 손잡았구나 네,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지난번 99절이죠. 북한으로 봐서는 정부 수립 기념일인데 예. 그때 이제 열병식 할 때는 주석단에 김정은 옆에 앉았어요. 네. 앉았고 그때 당시에 북한군 최고 책임자가 옆에 와가지고 김주혜한테 꿇어 앉아가지고 기숙말로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예. 게다가 이제 이게 지금 뭐 샛별 여장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샛별 여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도 샛별 장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지금 북한 사회에서 김주혜를 김정은의 후계자, 네. 제4세대죠. 네. 후계자로 이렇게 옹립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사실 나이도 어리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보다 더 경직됐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빨리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주혜가 10살이거든요. 2013년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인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띄우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김주혜를 둘러싼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김주혜의 오빠가 있다 없다 있어도 병에 걸렸다 그래서 못 나온다 혹은 해외 유학 갔다 그리고 김주혜의 동생은 있는데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른다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요. 네. 그 설에서도 아마 김주혜가 오히려 그 첫째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김주혜를 이제 4세대 이런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두르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회는 한국 사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버전 2.0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독재 체제의 국가이지만 또 봉건 사회 국가잖아요. 네. 남자 중심의 또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고 국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정은 다음에 여성이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북한 사회의 주민들한테 일찍부터 계속해서 네. 이제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 우리 흔히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벌써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스라이팅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군들을 북한군 장군들을 포함해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김주애를 대하는 그 태도들 이렇게 예. 사진 찍혀서 나오는 것을 보면 처음 나왔을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아, 하거든요.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일찍이 좀 공개를 하고 이제 확실히 북한의 다음 이제 세대의 주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라 아직으로서는 조금 선뜻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